자,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나오고도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5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, 과장님,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가장 먼저 좀 진단을 해볼까요? 네, 이 중에서 오늘 주가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세아제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뭐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3분기에 실적이 다소 좀 부진했었는데요. 네. 그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뭐 지지부진한 그런 지금 흐름이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 4분기에는 이제 실적이 충분히 좀 이제 개선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는 시점을 좋은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무엇보다 현재 미국의 그 에너지용 강간 수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출 호조세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지금 지난 이제 9월부터 내수 강간 가격을 이제 본격적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수출과 더불어서 내수 같은 경우에도 마진율이 회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래서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포항 지금 홍수 피해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부진한 그런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좀 일회성적인 요인이 좀 크기 때문에 이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0% 이상 이익이 이제 급증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무엇보다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이 PER 2배 정도 수준, 지금 PBR은 0.4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적인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이 지금 저평가 구간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만큼 네. 시장에서 이제 업황이 좀 꺾일 것이다라는 그러한 좀 우려감이 이미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좀 견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세아제강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도 좀 제시를 해 주실까요? 네, 지금 현재 세아제강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난 이제 9월 이후부터 지금 약 한 2개월 정도 동안 네. 주가가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선에서 계속해서 횡보세를 네.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3분기 이렇게 실적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그런 좀 흐름이 나왔고요.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에 이제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저평가 밸류에이션 매력에 좀 주목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 한 15만 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매수가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. 목표 주가로는 한 20만 원 정도 선, 주가가 지난 이제 8월 말 수준이죠. 그러니까 주가가 좀 레벨 다운되기 이전 수준인 한 20만 원 정도 선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최근 가장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3만 5천 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세아제강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오히려 지금 좀 매수를 해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과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GS입니다. GS도 3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오히려 GS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. 그 뒤로는 오히려 조금 약간 차익 실현하는 느낌이었습니다. 지금 오늘도 한 2% 떨어지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 네. 뭐 GS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좀 경기 민감 이제 섹터이다 네네. 보니까 시장에서 좀 소외받고 있는 그런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한 상황이고 4분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, 네. 이와 함께 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는 점, 이러한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세아제강과 비슷한 컨셉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GS그룹 이제 지주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GS 내에
GS 에너지라든지 뭐 GS 리테일, 뭐 GS 이제 글로벌 같은 그러한 좀 기업들이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이제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조 3,579억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. 특히나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적인 좀 성수기에 좀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요 이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GS 칼텍스의 지분법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정제 마진이 좀 반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환평가 이익도 지금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무엇보다 지금 뭐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시장에서 좀 저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이 올해 예상시적 기준으로 봤을 때 PR 약 2배 정도 수준 그리고 PBR 0.3배, 4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 말해서 절대적인 지금 저평가 국면 아닌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세아제약과 마찬가지로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좀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자 GS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셨는데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실적도 잘 나왔고 4분기에도 잘 나올 것으로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. 절대적인 저평가 상황이다.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? 네, 지금 현재 오늘 한 2%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수 가는 구간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한 4만 6천 원 선을 매수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목표 주가로는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한 5만 원대, 이제 6만 원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한 5만 5천 원 정도 선까지는 우선 지금 열어두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한 120일 이평선, 한 중기 이평선이자 최근 거의 뭐 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만 4천 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계속해서 주가가 좀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GS도 역시 지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좀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두 번째 Y라노 GS 확인을 해봤고요. 자, 마지막 그럼 세 번째 Y라노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펜오션입니다. 펜오션도 최근에 어쨌든 저점 찍고 좀 올라오는가 싶었는데 오늘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. 네, 펜오션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GS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네. 이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런 종목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좀 크게 상승을 했다가 네.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무엇보다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에 업황이 상당히 좀 좋지 못했습니다. 지금 건화물 시황이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을 보였었고 특히나 이제 BDI 지수가 YOY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년도 3분기 대비해서 거의 뭐 절반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사실 부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그러한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네.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. 무엇보다 뭐 한마디 말해서 펜오션이 영업을 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. 이러한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업황이 좀 악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언제든지 좀 사이클 산업 특성상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향후에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네.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 스파두님 하락 영향을 지금 최소화한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탱커선 수익성이 큰 폭으로 지금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이제 조선사들이 좀 강한
강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탱커선이라든지 이러한 특수선 쪽에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업을 좀 잘해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또한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4분기가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는 상황이고 지금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러한 BDI 그러니까 권함을 이제 시황이 좀 약화된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중국의 이제 봉쇄로 인해서 이런 철강 수요라든지 이제 수요가 지금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가장 큰 정치적인 이슈가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프라 정책 그러니까 부양 인프라 중심의 좀 부양책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해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 쪽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좀 그 시황 반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네. 저가 매수에 좀 나서봐도 좋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펜오션 가격 전략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? 네, 펜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한 5,000원 정도 선에서는 네. 충분히 지금 한 5,180원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한 5,00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좀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현재 뭐 올해 예상 시적 기준을 봤을 때 PR 한 3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한 7,000원 정도 선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52주 신저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,2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지금 한 5,000원 선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 펜오션까지 오늘 세 가지 종목은 전부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저가에 잡을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 주셨으니까요. 시청자분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와이라논 정영훈 과장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. 오늘 또 좋은 종목들, 좋은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과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